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한국 여행주들이 어제에 이어 설악세 이어갔고요. 또 어제 상승했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한국 데일리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. 액션스퀘어입니다. 최근에는 중소형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네. 또 조정이 또 이번 달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네. 좀 급락을 했어요.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대표적으로 관리 종목을 탈피한 후에 게임 관련주를 묶으면서 우상했던 종목이죠. 근데 네.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이 코인 관련 결제 또 NFT 토큰 관련해가지고 결제 관련 이슈로도 묶였고 자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또는 반대로 이 코로나로 대비해서라도 게임주만큼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만한 기대를 줄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건 게임주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.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리 종목이었어요. 근데 탈피되고 게임 테마 타고 올라갔죠.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. 자 그러면서도 실적이 나올 만한 이런 모멘텀이 딱히 없어요. 즉 딱 테마만 타고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 이제는 좀 한계점에 달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. 일단 유통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미 200%가량 시세가 폭발을 했어요. 자 그렇다는 거는 상향을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개인들의 물량 어떻게 개인들의 매수 물량을 유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충분히 지금 어떻다 실적 대비해서는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저는 차익 물량이 추가적으로 출현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자 이 말씀 드리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 예상을 하겠고 자 주의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. 자 오늘 21선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좀 게임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? 네, 액션스퀘어 네. 말고요. 지금 게임 중에서도요, 되게 신선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뭐 향후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향후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만한 이런 게임 관련 주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을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께 노리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게임주 내에서도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. 자, 다음 종목은 서울리거입니다.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이후부터 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 3% 정도 넘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? 일단은 하반기를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속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네. 저점이고 앞전에 급등 에너지가 있고 유통 물량 이상 터트려놨는데 왜 주가는 계속 하향할까?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용 방호복 즉 우리가 글로벌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감염자가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고요. 여기에 대한 수요 때문에 많았던 게 뭐였죠? 바로 의료용 방호복입니다. 자 의료용 방호복 관련 테마로 계속 급등을 했는데 사실상 시원하게 올라갈 종목이었다 하더라면 이렇게 10년에 한 번 왔던 테마를 통해서 엄청난 주가 파동이 있었어야 정상입니다.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세 번에 가까운 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. 즉 이 말은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다라는 것은 이 물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주식수만 많이 발행한 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테마 대비해서요 주가가 부진할 뿐더러 실적 불안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의료용 방호복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 아무리 테마를 탔더라도 유보율 대비해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과다한 기업입니다. 자 그러면서 3년 연속 적자라는 것이죠. 따라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실적에 기반하면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찾으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. 자 그러면서 역시나 서울리거도 추가하라 예상하면서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울리거 같은 경우에도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. 테마에 비해서 좀 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 이 테마도 점점 힘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야죠. 계속해서 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추가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